점수차가 나면 치명적인 학교가 있고요. 점수차가 나건 말건 자기 100부의 유치원 고소하면 불이익이 없는 학교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고 학교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나중에 정시 원서 쓰실 때 표준 점수차가 많이 났는데 100분위 점수차가 잘 안 났어. 그럼 100분위를 국어수학 보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지원할 때 유리해집니다. 국민대하고 숭실대가 인기가 비슷한 학교거든요. 숭실대는 표준 점수고요. 국민대는 100분위야. 어디가 유리한지 나중에 정시 지원할 때 그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정시 지원 진짜 어렵습니다. 수시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6개 쓰고 다 떨어지면 돼요. 어차피. 아주 쉬워. 아주 깔끔해. 보통 그렇게 살아. 수시는. 정시는요. 내 점수가 적금 해놓은 점수야. 적금. 1점도 손해를 안 보고 0.2점까지 탈탈탈 털어서 손해를 안 보게 추한 맨 끝에 문 닫고 들어가는 걸 목표라는 걸 찾아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 합격해놓고 오는 거는 정시 최초 합격이에요. 정시 최초 합격하면 그거 찍어준 사람을 원망한다니까. 그 개자식이 낮게 나를지. 에이씨. 이 하향 지원을. 어차피 수시는 다 상향 지원하기 때문에 최초건 추가건 붙으면 무조건 합격 만세거든. 근데 정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시가 진짜 어려워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표점 차가 내가 많이 나고 있는지 100분위 차가 많이 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야. 시험이 어려웠으면 표점 차이가 많이 나고요. 시험이 쉬운 과목은 100분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험이 쉬웠으면 위에 막 붙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몇 개 더 쳐들이 100분위 확 떨어져 버리잖아. 이해가시죠? 그 점이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고3 어머님들은 이 말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그렇게 표준 점수 100분위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 반영 방법, 요 얘기는 꼭 하고 가야겠습니다. 탐구 반영 방법이 보시면 지금 다시 36페이지 보세요. 36페이지. 서울대, 연세대 등은 어떻게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 보이세요? 네. 그런데 숙명여대 국민대는요? 100분위라고 되어 있죠. 숙명여대 국민대는 아주 쉽다. 국어, 수학, 탐구 다 100분위 더하면 그냥 총점이야. 이해가시죠? 홍익대, 과기대, 상명대, 한국공대는 표준 점수로 다 더한대. 그러니까 100분위를 다 더한다? 표준 점수를 다 더한다?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문제는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인 첫 번째 칸이 어렵네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고 탐구는요.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래요.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겠습니다. 네. 이거 아셔야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탐구는 과학 자, 이제 접으세요. 뭐였죠? 접어 놓은 게? 안구정화. 예. 불행해요. 예. 과학하고 사회는 선택 과목이 다 다르죠. 선택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같은 걸 보잖아.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탐구 과목은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탐구 과목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죠. 표준 점수는 학생들은 다 알 텐데요. 시험이 쉽게 나오면요. 다 맞아도 표준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애는 화학원을 선택했고 어떤 애는 생물원을 선택했어. 생명과학원이 중에서는 하나는 정교 1등과 하나는 정교 2등이야. 서로 삐까삐까야. 근데 나는 어떤 걸 선택했더라도 다 맞을 애야. 정교 1등, 정교 2등은. 내가 생명과학원을 선택했는데 생명과학원이 그에 쉽게 나왔어. 나는 다 맞은 죄밖에 없는데 더 맞을 수도 없잖아. 다 맞는 거 말고는. 원점수 50점인데 시험이 쉽게 나와서 표준점수가 64점이야. 근데 정교 2등인 내 경쟁자는 화학원을 했는데 역시 다 맞았어. 근데 어렵게 나온 결과로 화학원 다 맞은 애는 표준점수가 72점이야. 그러면 똑같이 원점수 50점인데 어떤 놈은 64점이고 어떤 놈은 72점이면 64점 만점을 선택하면 들어갈 때부터 8점 손해잖아. 이런 게 너무 황당하잖아. 따라서 인기 있는 대학들은 탐구는 과목별 유불리가 존재하고 교육과정 평가원은 항상 과목별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기 때문에 표점으로 뽑으면 그런 왜곡 현상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표준 점수를 보지 않고 뭐로 본다고? 100분으로 본다 그 말이야. 100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100분으로 보는데 그 뒤에 어려운 말이 붙어있죠. 그건 왜 붙어있나 하면 자 100분으로 보는 이유는 아셨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탐구를 100분으로 보는 이유는 알겠는데 100분으로 보는 순간 국어 수학과 더할 수가 없지. 국어 수학은 뭐예요? 점수. 100분에는요? 석차. 숫자의 성격이 다르다. 이해 가세요? 석차하고 점수를 더하면 그 숫자는 성격이 뭐가 돼요? 짬뽕이 되죠. 아무 의미도 없죠. GMP하고 인구를 더하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100분으로 탐구를 보는 이유는 알겠는데 100분이하고 편의점을 더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100분으로 애의 위치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점수로 바꿔치기 해서 그 다음에 국어수학으로 더하는 거야. 그래서 백분위에 기초해서 점수로 바꿨다고 이름이 뭐야? 백분위 변환 점수예요. 어렵죠? 자, 실장으로 우리가 한 발짝 다가섰어. 예. 네. 자, 백분위 A 위치를 정해서,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건 백분위가 똑같죠? 그러면 옆에 있는 변환 점수는 똑같게 돼 있어. 변환 점수는 각 대학이 발표해요. 언제 발표하냐면 수시 전형 끝나고 정시 원서 받기 전날 발표해요. 매년. 이해 가세요? 이때 매년 점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성향은 아셔야 돼. 성향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딸의 경쟁자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우리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모두 정보를 똑같이 같이 상태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거야. 네, 37페이지 오세요. 연세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연세대잖아요.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예, 연세대 볼게요. 내가 어떤 사탕을 선택했건 간에 100분이 100을 먹었다면 몇 점을 준대요? 65.78점을 줬다. 작년에. 올해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쯤 나왔습니다. 예, 65.78점을 줬어요. 100분이 96이면요. 64.71이죠. 몇 점 차예요? 네, 1.07점 차죠. 그러면 100분이 96을 사탐 두 개를 먹었으면 최상위권 학생입니다. 100분이 100 먹은 애에 비해서 몇 점 차가 나요? 1.07 곱하기 2니까 2.14점 차가 나는 게 연세대 변환 점수 차다. 이해 가세요? 이거는 틀린 결론입니다. 왜냐? 페이지 참 어렵다. 페이지 42페이지 가보세요. 40페이지 가니까 연세대 탐구에 뭐라고 써 있어요? 40페이지 탐구에 뭐라고 써 있어요? 0.5 보이세요? 0.5? 42페이지 연세대 두 번째 있어요. 탐구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0.5 보이세요? 0.5? 찾으셨습니까? 사탐 두 과목을 더한 다음에 연세대는 사탐 곱하기 0.5를 해요. 그럼 100분이 96을 하면 1.07 마이너스 1.07 마이너스는 거기다 더한 다음에 그럼 2.14가 되죠? 다시 곱하기 2분의 1을 해요. 그럼 결국 100분이 96을 한 애가 100분이 100을 한 애와 점수 차가 몇 점 차는다? 1점. 의미 없는 점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약하다. 이해 가시죠? 다시 과탐 와볼게요. 37페이지. 과탐 연세대 다시 보겠습니다. 과탐 연세대 18년 기준에서 100분이 100인 학생 얼마? 68.25. 96은요? 65.4. 점수차 몇 점차? 3.15점 차입니다. 그럼 100분이 96, 96 두 개를 했으면 3.15, 3.15점 차니까 6.3점 차나요. 6.3점 차가 난다?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 페이지 43페이지. 연대 자연계입니다. 과탐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1.5 써 있습니까? 그럼 6점 몇 곱하기 1.5가 되니까 9점 차가 됩니다. 사탐 96, 96을 하면요. 100, 100이 나고 1점 차가 나고요. 과탐 96, 96 하면 9점 차가 납니다. 물론 연대 기준입니다. 다 1.5인 건 아니에요. 서울대는 0.8이죠. 서울대는 그 점수 차이에다 더한 다음에 다시 0.8을 하니까 줄어들어요. 서울대하고 고대가 똑같죠? 고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고대하고 서울대가 똑같죠? 고대가 모욕죄 걸린다. 고대가 서울대하고 비슷한 학교인 것이 보이려고 반영 비율이 똑같아요. 42페이지, 43페이지 잘 보이시면 42페이지가 문과고요. 43페이지가 이과입니다. 반영 비율 다 보이시죠? 이 반영 비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과는 공통적으로 볼 때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요. 사탐 반영 비율이 낮습니다. 문과는 진짜 국어, 수학을 잘 봐야 됩니다. 사탐도 잘 보면 더 좋지. 하지만 사탐만 잘 보고 국어, 수학을 못 봤다 갈 학교가 없습니다. 문과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왜? 1을 넘는 게 없어. 사탐이 제일 많이 반응하는 데가 1이야. 근데 과탐은 보세요. 과탐이 1.67, 2.33, 1.5 많죠? 제일 적은 게 0.8이야. 물론 0.6도 있죠. 어떻게? 서강대. 어쨌건. 그러니까 이과는 과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학, 과탐이 중요하고 국어도 중요하고. 근데 저렇게 국어만 어렵게 나오면 아주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죠. 이 반영 비율이 별 무의미 없어 보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수학하고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알 수 있어요. 한항대 보세요. 1.75배, 1.75배 보이시죠? 이 표는 말이죠. 오늘 애가 안 왔으면 잘라갖고 집에 붙이세요. 굉장히 훌륭한 표인데요. 나중에 정시요강 보시면요. 정시요강 보기가 왜 힘든지 아세요? 학교별로 다 다르게 표시해. 어떤 학교는요. 20대, 30대, 50 이렇게 써있어. 어떤 학교는 분수로 표현되어 있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어떤 학교는 어떻게 써? 1대, 2대, 3 이렇게 써있어. 통일이 안 돼 있어. 비교가 안 돼. 김찬이가 국어를 1을 기준으로 해서 다 비교 가능하게 표를 다시 만든 거야. 얼마나 훌륭해. 딱 비교가 되잖아.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은지 한눈에 볼 수 있어. 이건 저만 있는 거야. 보시고요. 마지막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꾸 빠지는 과목이 어느 과목이 빠지고 있어 지금? 영어가 빠졌죠? 영어는 왜 빠졌어 지금? 절대평가라서 빠지고 있어. 페이지 44페이지. 아까 제가 우리 아들 2017년에 영어 갖고 제가 컵벽 갔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걔는 영어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맨날 100점이었거든요. 야, 90점도 너하고 점수가 갖게 돼. 그러니까 내가 막 허들쭉 놀라갖고 어이씨! 그래서 그에 갔어요 결국. 근데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영어 공부 진짜 안 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서울대 갈 건가 보다. 서울대는 2등급을 0.5점 깎죠. 3등급이 되면요. 다맞은 애보다 1점 깎여요. 0.5점 두 번 깎이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영어 4등급을 먹어도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영어 4등급이면 몇 점 깎여요? 1.5점 깎이고 서울대 의대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걸 다 맞아야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걸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걸 다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처럼 보여. 영어 공부를 그만큼 안 한다고. 다 서울대 갈 건가 봐. 서울대하고 똑같은 데가 어디였냐면 중앙대였어요. 중앙대가 서울대하고 똑같이 0.5점씩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작년하고 올해 중앙대 수업이 안 돼요. 영어 4등급 5등급들이 질배하고 교수들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0.5점씩 깎고 있대. 뭐야 어떤 새끼가 이런 거 땄어. 그래갖고 내년부터 어떻게 된대요. 중앙대 위에서 네 번째 칸 몇 점 차이에요? 10배 올렸습니다. 10배. 0.5가 아니고 5점 차가 돼서 서울대와 비슷하다가 연대와 비슷하게 됐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5점 차인데 11점 차가 5점 차가 되는 거니까 점수 차가 주는 거 아닐까요? 참 바보 같은 소리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89점하고 100점은 원래 표준 점수라면 11점 차이가 돼야 되는데 중앙대 기준으로 봐도 5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니까 점수차가 상대평가 때보다 적게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착각이에요. 왜 89점 먹은 애가 100점하고 비교를 해요? 91점하고 비교를 해야지. 걔하고 원래 나하고 몇 점 차죠? 2점 차인데 몇 점 차가 됐어요? 5점 차. 92점 먹은 애가 몇 점 차였어요? 3점 차였어요. 근데 몇 점 차가 돼? 5점 차. 93점은? 94점은? 94, 89 정도 돼야 5점 차가 났다는 애인가? 93, 92, 91, 90. 나의 경쟁자는 다 거기 있거든. 걔네하고 점수 차가 더 벌어지는 거라고.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걸 제가 메커니즘으로 설명해 드릴게. 어떤 학생이 경희대를 굉장히 가고 싶어요. 정시로. 경희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은 보통 부모가 외대를 나왔습니다. 외대는 말이죠. 컴플렉스가 뭔가 하면 정문에서 사진 찍으면 경희대가 더 크게 나와. 외대가 너무 작아 학교가. 외대는요. 점심시간에 담배 피러 만나면 전교생을 다 만나요. 그 언덕에 담배 피는 언덕이 있어. 그러면 피다가 말고 형님 오셨어요? 형 오셨어요? 너 왔니? 일로. 그거 참 좋죠. 화목하고. 네. 경희대는 학교 카피스가 정말 크고 좋잖아요. 그럼 외대 애들이 사진 찍었는데 경희대 나온 거 보고 그때 그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주입한 거지. 야 경희대는 가야지 경희대는 가야지 뭐 이렇게 했겠죠. 경희대를 가려고 했는데 영어가 2등급이 나와버린 거야.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4페이지. 경희대 어디 있어요?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2등급을 먹으니까 몇 점 깎여요? 8점이 깎여요. 그래도 너무 경희대를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학, 국어, 탐구에서 8점을 더 얻으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문제는 8점을 더 얻는 순간 경희대를 안 가고 밑에 있는 대학을 가죠. 서강대, 고려대를 가겠죠. 이해 가십니까? 서강대로 전향하는 순간 1점만 깎이니까 플러스 7점이 되니
갈 수 있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갑니까? 정리해 봅니다. 경희대를 가고 싶은 애가 영어가 2등급이 나왔어. 다른 것도 못 봤어. 그러면 경희대를 떨어집니다. 경희대 가고 싶은데 2등급을 먹었어, 영어를. 딴 걸 잘 봤어. 그럼 경희대를 안 가요. 무슨 말이냐? 이 중간 위에 있는 학교는 2등급을 먹는 순간 떨어지거나 안 가요. 이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 아래에 몰리는 거예요. 이 중간 아래에 있는 학교 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영어는 좀 못 봤는데 딴 과목을 잘 보는 애들은 다 밑으로 쏠리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영어 1을 먹으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거 어디 넣어도 되지? 위에 막 넣어도 되지? 이 오는 새끼는 못 들어오니까 사실상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시전략에서 영어 1은 필수야. 이게 2를 먹으면요, 내가 애들 꼽아주는데 막 덜덜덜 떨려. 왜? 밑에 서강대 고려대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영어 2, 3을 먹었는데 국어 수학을 잘 본 새끼들이 올 거란 말이야. 어떤 새끼가 올지 예측이 안 가요. 과를 한 서너 개 깎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 가세요? 중간 위에 있는 표는 2등급이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 작년까지 제일 많이 깎았던 학교가 2대였습니다. 2대는 2등급을 100점 깎, 10점 깎았죠. 너무 많이 깎는다고 내년에 바뀌어요. 어떻게 됩니까? 2점 깎는 거로 바뀌었어요. 중앙대는 10배를 올렸고요. 2대는 5분의 1로 깎았습니다. 2대가 오히려 내려왔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외대도 조금 바뀌었는데 외대 바뀐 것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고 5점, 8점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1등급을 먹으면요, 정말 정시가 편해져요. 2등급을 먹는 순간 3개 다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측이 좀 안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 얘기했죠. 제가 대성 마이맥에 있으니까 우리 서비스를 잘 알잖아. 다른 회사 서비스도 다 알아. 합격 예측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주먹 구구식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사람이 행동할 걸 예측을 해요? 말도 안 되지. 영어 절대평가는 환산 방법이 달랐어요. 이 매트릭스 안에 못 넣어요. 즉 가만히 안 돼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정확해요. 따라서 내가 영어 2, 3등급을 적게 깎는 학교에 넣을 땐 덜덜덜 떨리는 거야. 매트릭스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는 무조건 1을 먹어야 되는데요. 어머님들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사교육을 억제한다면서 칼수학원에서 가르치는 수학을 절대평가를 안 하고 왜 승리학원에서 하는 영어를 절대평가를 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수학이 더 사교육이 많은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교육부 고급 관료들은 외국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애들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면 어떻게 되죠? 과거 상대평가 때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끝까지 영어를 해야 돼. 왜? 문법 하나가 틀리거든. 빈칸 하나가 틀리거든. 97점 먹는 게 치명적이거든. 그래서 끝까지 영어를 해야 되는데 외국에 살다 오래든 97, 100점 먹는 애는 그다음부터 공부를 안 해. 최소한 91은 먹을 거 아니야. 94는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영어 공부를 안 합니다. 외국에 살다 온 애들은. 이해 가십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걔네들 3학년 때 외국에 살다 온 애들은 영어를 안 하고 나머지 시간을 국어, 수학, 탐구에 투자한다고. 영어 절대평가하면서 이런 풍경이 퍼졌어요. 따라서 예비 고2 어머님들은 2학년 때 진짜 영어를 열심히 해두면 3학년 때 시간 투자가 달라져. 굉장히 중요한 거야. 3학년 학생들 영어 1등급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3학년 때 굉장히 쫄려. 영어도 해야지 수학도 해야지 어차피 해야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예비 고2 학생들은 그런 선배의 후관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고 3학년 됐을 때 영어는 꼭 1등급 먹어야 된다. 이걸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제가 1시간 50분이나 했어요. 감이 좀 오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예비고3은 지금 전략을 정해야 됩니다. 절대 미루면 안 되고 전략은 뭐다? 셋 중에 하나요? 학종 하느냐? 아니면 논술 플러스 수능 최저 하느냐? 수능 최저와 정시 공부 다르다 그랬어요? 아니면 정시 올인하느냐? 셋 중에 하나지 이 두 개를 걸치면 안 돼. 알겠죠? 셋 중에 하나를 하세요. 저처럼. 여기까지 김철이었습니다.